이과 자료를 쭉 이제 수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참그 수업은 뭐그 설명의 난이도라든지 뭐 어때요? 너무 긴가요? 뭐 어려운가요? 괜찮아요? 그 정도 레벨로 설명하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할게좀 많습니다. 딴 친구들 오기 전에 수업할 시간이. 자, 일단 현재 완료 지금 뭐 일단 2과에 선생님이 설명할 것들 쭉 먼저 추려봤는데 이거는 이제 동사의 형태에 따른 의미 변화는 다른 것들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거라서 제일 먼저 설명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과 주요문법이 현재 완료 진행형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현재 완료라는 시제에 대해서 좀 이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현재 완료 진행에 대해서 이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완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진행형 시제 뭐 아주 간단하게 할 거예요. 1학년 때뭐 하는 중이다 그거. 그러니까 현재 완료 시제 복습식으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진행형 시제를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이거 두 개가 합쳐진 현재 완료 진행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뭐 간단하게 하면 카인드는 친절한데 카인들리는 친절하게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험에 예상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자리에 correct가 들어갈 거냐, correctly가 들어갈 거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올 거거든요. happy가 들어가야 되는지, happily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왜 여기에는 형용사고 왜 여기는 부사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동태는 2학년 때 아마 했을 거예요. 2학년 때 필요하게 수동태이기 때문에 수동태에 대해서 이제 제일 앞에 시작할 때 동사의 형태에 따른 의미 그 부분하고 연결되니까 수동태 파트도 간단하게 한번 짚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의무 표현 뭐 간단하게 볼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사와 타동사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말에는 전치사가 없잖아. 우리말에는 뭐 to나 into 뭐 at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영어엔 전치사가 있고 어떤 동사는 뭐 가장 대표적인 거 visit하고 좀 있다가 뭐 visit하고 고하고 비슷한데 뭐가 다른가? 뭐 한국을 방문하다 할땐 visit Korea라고 하면 되고 뭐 똑같은 뜻으로 한국을 방문한다는 얘기는 한국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왜 go to Korea를 해야 되는지 이 차이에 대해서 얘는 전치사가 필요한데 얘는 전치사가 있으면 틀린다라는 거왜 그러는지 하고 거기에 의도해서 여기 보면 그 문제를 내겠다고 본문에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전치사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안 들어가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부정 의문문에 대해서 그 이과 뒷부분에 보면 뭐너 영어로 뭐 이렇게 물어봐요. 너 사과 안 좋아하니? 물어봤는데 거기다 대고 그래라고 한국애가 얘기해. 그럼 한국애 입장에서는 사과 안 좋아하냐고 물었으니까 내가 그래라고 대답했으니까 안 좋아한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상대방은 좋아한다고 알아듣고 계속 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그걸 보고 부정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부정 의문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대부정사 이제 3학년 때뭐 본격적으로 배울 것 중에 하나 대부정사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잇의 종류에 따라서 그 잇을 구분할 줄 아는지 똑같은 잇인지 알았더니 이게 서로 다른 잇이고 좀 문법적으로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을 대충 살펴볼 거예요. 빠르게. 자,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문법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 먼저 동사는 다양한 형태를 이렇게 보다시피 변합니다. 서프라이즈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서프라이즈의 뜻이 물론 뭐 명사로서 놀라운 일이란 뜻도 있지만 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놀라다가 절대로 아니야. 놀라게 하다예요. 놀라게 하다. 놀라게 하다. 뭔가를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 자, 그리고 뭐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 이걸 동사의 원형이다. 그리고 얘를 과거형이다. 그다음에 얘를 이제 뭐 과거분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PP형이다. 뭐 어차피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이렇게 뭐 원형, 과거형 뭐 이거는 뭐 선생님이 설명할 때이 속에는 두가 들어 있다 얘기예요. 동사인데 뭐 원래 모습 그대로 하면 두가 들어있을 때이 속에 두가 숨어있을 때 형태다. 그 다음에 과거일 때이 속에 did가 들어있을 때 형태다. 그래서 얘 뜻은 과거 뜻으로 또 설명하면 서프라이즈의 뜻이 놀라게 하다니까 얘는 과거로 놀라게 했다예요. 그냥 놀라게 했었다.
자, 근데 이 과거분사라는 게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이 과거분사 뭐 PP 전부 다뭐 일본말이고 영어기 때문에 잘 이해 못하는데, 선생님은 이걸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설명하는 거 들어봤죠. 그러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 어! 했어 내가 갑자기. 그럼 이제 혜연이 입장에서 나 때문에 놀라게 된 사람이잖아. 깜짝 놀랐겠지. 그러니까 얘 뜻이 놀라게 하는, 그러니까 영어스럽게 하면 놀라게 하는 것을 당한 이란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놀라게 된,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놀라게 된 이런 뜻이다. 자, 그래, 이 놀라, 얘가 원래 뜻이 놀라게 하다였는데 깜짝 놀라는 것을 당한 이란 뜻인데, 그때 일본 사람들은 과거분사라고 불렀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뭐 패스트 퍼펙트라 그래서 과거분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얘가 형용사로 바뀌었다는 거야. 형용사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마치 문장 속에서 사용할 때 해피하고 똑같은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얘가. 해피하고 똑같은 식으로. 예를 들어서 더 뉴스가 그러니까 이걸 보고 ED형 형용사라고도 하거든요. ED형 형용사가 주어가 뭐가 될수 없냐면요, 뭐더 뉴스 이즈 서프라이즈, 틀린 문장인데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는 뉴스가 뭐 하게 됐단 얘기야. 뉴스가 놀랐다는 뜻이 돼버려. 뉴스는 감정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잖아. 그러니까 이 표현은 틀린 표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뉴스가 놀라워서, 그래서 내가 어떤 뉴스를 들었어. 그랬더니 내가 깜짝 놀랐다면 그때는 I am surprised. 이렇게 해서 여기에 도대체 be 동사가 왜 있는 거냐? be 동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다는 표현을 할 때도 be 동사가 있어줘야 되잖아. 어떤 시 앞에 be 동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표현해야지 내가 행복하다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는 동사가 아니, 이 녀석이 아니고 생긴 건 얘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여기 앞에 be 동사가 있으면, 아, 이거 형용사란 얘기고, 입장 바뀐 어떤 시, 원래 뜻이 놀라게 하다였는데, 그걸 당한이란 뜻이니까, 아, 나 놀랐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일과 본문에 보면, 내가 항상 신난다라는 표현할 때, I am always exciting이 아니고, excited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excited 했듯이, 신나게 만들다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니까, 거기에 ing형이 오면 안 되고, ed형이 와야 된단 말이야. excited 했듯이, 신나게 만드는 걸 내가 당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동사의 세 가지 형태 중에서, 3단 변신 중에서 각각 얘가 입장 바뀌는 어떤 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PP형은, 아, 입장 바뀌는 어떤 시만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입장 바뀌는 어떤 시도 되고, 뭐 완료된 이런 뜻도 있어. 뭐를 다 해버린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얘는 형용사예요. 자, 그 다음에 서프라이즈라는 동사가 이렇게 서프라이징으로 ing를 붙일 수도 있죠. 계속 할까요? 자, ing를 붙였을 때는, 아, 둘중 뭔지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놀라게 하다니까 놀라게 하는 뭐 중인 붙여도 되고, 놀라게 하는 중인이 될 수도 있고, 놀라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놀라게 하는 중인, 놀라게 하는 것. 그리고 놀라게, 개짜 빼고 놀라게 하는 이란 뜻일 때 학교에서 이때는 현재 분사라 그래, 또 현재 분사. 분사란 말 어디서 들어봤는데, 아까 전에 과거 분사도 분사였죠. 자, 그러니까 어떤 뭐 분사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 그거는 일단 분사란 얘기를 들으면 그건 뭐가 뭐다 뭐 됐단 얘기냐면, 동사가 형용사 됐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ing형 분사는 현재 분사라고 해서 얘 뜻이 서프라이즈의 뜻이 놀라게 하다의 뜻을 그대로 가져와서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얘는 놀라게 하는이야. 놀라게 하는, 놀라게 만드는, 놀라게 하는. 아까 전에 더 뉴스 이즈 서프라이즈가 안 된다 그랬죠. 대신 뭐는 가능하냐? 당연히 더 뉴스 이즈 서프라이징 이란 얘기는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즈 있네. 그럼 여기 있는 ing는 동사가 아니고 놀라게 하는 이고, 그 뉴스가, 이렇게 하면 그 뉴스가 어떻게 했다? 놀라게 만드는 뉴스란 말이었다. 놀라운 뉴스란 말이야,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러면 더 뉴스 이즈 서프라이징 하니까 나는 뭐 했어? I'm surprised. 나는 놀라게 된 거지. ing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이라는 현재 분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뭐 PP형이라죠. PP형은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된, 뭐 뭐를 당한.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I am surprised는 알고 봤더니 뭐였냐면 이거 수동태예요, 수동태. surprise가 놀라게 했다. 그러니까 만약 I am surprised 뒤에 붙이면 by the news를 붙일 수 있겠지. I'm surprised. 원래는 이제 at이고요.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라는 것도 배워본 적이 있어요. I'm surprised at the news. 그러니까 the news is surprising 하니까 놀라게 하는. 자,
선생님이 많이 설명할 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오면 어떻다라고 자연스럽게 바뀐다 그래. 놀라게 하는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그 뉴스가 놀라게 한다. So 그래서 난 놀랐다. 이디엄. 자, 그 다음에 이제 놀라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어. Surprising의 뜻이. 그래서 뭐 I am 뭐 the news is surprising 하면 놀라게 하는 이란 현재 분사고, 그 다음에 또 뭐 뭐 I don't like 해볼까? I 뭐 I don't like 뭐 surprise 뭐 아 이거는 나중에 PP형 할 때 설명해야 됐다. 놀라게 하는 뭐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표현하면 making pizza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피자를 만드는 중인이 될 수 있고 피자를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 피자를 만드는 것이 됐을 때는 안만 길어봤자 이때는 i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I like making pizza 하면 I like it 뭐 이런 식으로 뭐뭐 하는 것이 됐을 때는 동명사라고 한다. ing는 동명사 아니면 현재분사다. 뭐뭐 하고 있는 중 아니면 뭐뭐 하는 것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동사를 이렇게 to를 붙일 수도 있죠. to를 붙이면 to 부정사라고 얘기하는데, 자, 얘는 일단 기본적인 뜻 네 가지를 외워놓는 게 좋아요. 뭐. 외워놓는 게. 이거 외에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요. 일단 첫 번째는 얘가 surprise의 뜻이 놀라게 하다니까 to 붙여서 놀라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어. 놀라게 하는 것.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놀라게 하기 위하여, 또 위해 해도 상관없고, 뭐 놀라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은 얘랑 좀 비슷한데 놀라게 하기 위한, 놀라게 할 해도 생각났고요. 놀라게 할. 그 다음에 뭐뭐 해서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서프라이즈가 놀라게 하다니까 놀라게 해서. 자, 그러니까 이 뜻이 많죠. 아까 얘는 그래도 많긴 했지만 두 개인데 얘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이 to 부정사라는 이름을 얘한테 to 뒤에 동사 원형의 용구를 보고 to 부정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붙인 이유가 뜻이 안정해진 말이다라는 뜻의 부정사라고 그랬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일단 예를 들면 뭐 I 뭐 예문을 간단한 예문 하나씩 들면 I like to surprise 뭐 my friends 뭐 him 합계 그냥 간단하게 I like to surprise him 하면 나는 좋아한다 해놓고 여기 해석이 그를 놀라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건 이걸 보고 이런 뜻으로 사용됐을 때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like? 라고 물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 된다는 얘기는 그 얘기가 곧 명사처럼 쓰인단 말이에요. I like to surprise him. 그리고 들어봐서 알겠지만 like 같은 경우에는 like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요 역할을 할 자리에 동사가 오고 싶을 때 요 형태를 해도 되고 뭐를 해도 된다? 아까 전에 봤던 ing 형태, 동명사의 형태도 상관없어요. 얘는 뭐가 오든 상관없는 애야. 근데 여기에 나는 그를 놀라게 하고 싶다, 원한다 이런 걸로 바뀌었어. 그러면 want는 동사를 목적으로 가질 때 요 형태만 와야 되는 거야. 반대로 나는 그를 놀라게 하는 걸 즐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럼 반대로 얘는 요 형태만을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애들이에요. 이 문법 제목이 뭐냐면 뭐 to 부정사든 동명사든 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 like, love, start, begin 뭐 좀 그러니까 외울 게 좀 많아 이게. 근데 이거에는 일단 본문에 나오는 동사들을 가지고 설명하면 대표적인 게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지는 건 이 녀석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가지는 녀석은 이 녀석인데 얘랑 똑같은 뜻이 would, like가 똑같이 원하다는 뜻이야. 이거는 like하고 관계가 없어. 원한다야. 그러니까 would like도 똑같이 to 부정사가 would like to do가 돼야 되고, 근데 like 같은 녀석은 성격이 좋아서 이 형태가 오던 이 형태가 오던 상관이 없는 녀석이야. 오케이.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게 명사처럼 쓰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놀라게 하기 위하여 같은 경우에 얘를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뭐 I 뭐 간단한 I hide 뭐 I hide 뭐 뭐 in the closet 똑같은 거 to surprise him 그대로 계속 쓸 거예요. I hide in the closet 하면 내가 옷장 속에 숨어 있단 말이거든. 그 다음에 to surprise him 이렇게 붙였어.
그럼 내가 숨어 있는데 이거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다음에 to surprise him 했듯이 내가 옷장 속에 숨어 있는데 왜 숨어 있는지 얘기하는 거야. 왜 숨어 있는지. 나 옷장 속에 숨어 있어. 왜? to surprise him 하기 위하여. 자, why에 똑같은 to surprise him인데 아까 전에는 what에 대한 대답이어서 명사적이라 그러고, 이번엔 똑같은 to surprise him인데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렇게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될 때 뭐라 그러냐면 부사적으로 쓰였다 그래요. 부사적으로. 전에 선생님 전에 얘기했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의도를 나타내는 거야. 의도를 나타내는, 옷장 속에 숨어 있는 의도가 뭔데? 그를 놀래키기 위해서 숨어 있어. Why do you hide? 라고 물었겠지. 이거는 What do you like고, 이건 Why do you hide고 똑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얘를 보고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요거 놀라게 하기 위한, 놀라게 할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은 뭐뭐 뭐, This is a party. 뭐 친구들 모아놓고 이번에 파티 할 거란 말이죠. 이 뒤에다가 to surprise him을 붙여버려. This is a party. 야, 오늘 왜 모였어 여기에? 이번에 파티 할 건데, 파티는 파티인데 어떤 파티? To surprise him 하기 위한 파티야. 이번 파티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식이 길어지면 뒤로 간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된 거, 이런 식으로 노동하기 위한 뭐뭐 하게 할이라고 할때 이걸 보고는 뭐라 그러냐?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 그래. 우리가 관계사 파트도 같이 배웠잖아. 이게 마치 관계사의 뭐처럼 역할하냐? 선행사 같은 명사인 거야. 선행사. to 부정사의 꾸밈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 to surprise him을 써도 되지만 이거 관계사로 바꿔, 이 관계사로 똑같은 표현을 할 수도 있어. 뭐 that we will surprise him 뭐 이런 식으로. 아, that은 아니겠다. where 뭐 어쨌든 관계사로도 표현할 수 있어. to 부정사가 형용사 같은 역할도 할수 있는 거야. 명사를 꾸며주는. 자, 그 다음에 놀라게 해서로 쓰이는 거. 예를 들어서 뭐그 친구가 너무 놀라갖고 심장마비로 죽었어. 됐습니까? 그럼 이 앞에다가, 아, 이걸로는 안될것 같은데. 죽기까지 했으면. 뭐 넘어졌다. 됐습니까? 그 친구가 너무 놀라 넘어졌어.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친구가, 나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I'm sorry to surprise him. 자, I'm sorry. 내 미안하다고 얘기한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이 뒤에 붙은 to surprise him은 뭐에 대한 대답이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야. 나 미안해. 왜 미안한데? to surprise him 해서. 그래서 얘도 다시 한번더 부사적 용법이야. 이렇게 해석했을 때도. 오케이. 이거는 중1 때 만났어. I'm glad to meet you 할 때. I'm glad. 나 어떻다. 기쁘다. 왜 기쁜데?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그래서 이것도 부사적 용법이고, 이 경우에는 여기에 오는 것들이 감정을 나타내는 어떤 식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고는 감정, 이 뒤에 붙어 있는 to 부정사를 보고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대표적인 거, 네 가지야. 이거 외에도, 뭐, 결과적인 것도 있고, 뭐, 몇 가지 더 있지만, 일단, 많이 나오는 거네 가지 일단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 동사가 이렇게 형태를 바꾸면서,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담겠다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제,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자, 동영상을 통해서,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봤을 텐데요. 이게 좀 모자라네? 뭐 상관없이 좀 늘리자. 자, 현재 완료 시제를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since하고 for에 대한 얘기도 같이 설명하겠다는 얘기야. 자, 일단 현재 완료 시제의 기본적인 설명은, 자, 현재 완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 뭐, 봤겠지만. 여기 기준인 현재가 있고, 여기 미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거에 미래는 아무 관계없고, 여기 과거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학년 때는 뭐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이런 것들 배웠어. 이 단순 시제라 그래, 이런 것들. 그러고 나서 중2 때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 이런 그림을 그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의 시제가 하나 있어.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일이 과거에 생겼는데 그게 현재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든지, 아니면 어떤 동사적인 행동, 예를 들어서 사는 거 있죠, 사는 거. 어디에 사는 거. 사는 걸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고 얘기하고 싶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과거에 시작했는데 현재 다 끝마쳤다. 뭐, 다 끝마쳤니? 완료적인 거 물어보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시제가 있어. 이걸 보고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으로 영어의 시제 중에서 우리말의 시제와 좀 느낌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배울 때 한참 뭐 했냐면 이 현재 완료 시제를 보여주면서 이게 완료적이냐, 경험적이냐, 계속적이냐, 결과적이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러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네 가지 어떤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그래서 이제 현재 완료 시제를 한참 배울 때는 어떤 현재 완료 시제 have 플러스 pp가 있는 문장을 보고 이게 완료적인지 계속적인지 결과적인지 경험적인지 구분할 줄도 아는 훈련을 했었을 거예요. 날수 있으면 결과 특히 결과적인 용법이 우리말과 좀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럼 뭐 설명 뭐 돈을 잃어버렸다 얘기하는 거 혹시 봤습니까? 뭐 내가 돈을 잃어버렸는데 전부 다 봤어요 혹시? 동영상 수업 보내준 거? 다는 못 봤어. 다는 못 봤겠죠, 그렇죠? 양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 중에 보면 이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계속해서 설명할게요. 결과적 용법이 우리말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현재 완료 시제에서 주의해야 할점 하나 얘기합니다.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자, 현재 완료 시제가 이런 덩어리적 느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는 질문 자체나 또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말과 함께 쓸 수가 없어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yesterday가 뜻이 어젠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yesterday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그냥 이런 느낌. 어제. 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어제 뭐 이렇게 긴 시간인 것 같은데 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느낌이라서 이런 느낌을 전달하는 거 있죠. 뭐 내가 세 살이었을 때, 내가 너를 만났을 때, 작년에 이거 전부 다 이런 느낌이야. 작년에 뭐 5분 전에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느낌이야. 그럼 이런 느낌의 말과 현재 완료 시제는 한 문장 속에 공존할 수가 없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계속 설명할게요. 없으면 대신에 뭐랑은 함께 쓰일 수 있냐면 얼마나 오랫동안 영어로 how long인데요. how long 뭐야? how long인데요. 뭐 10년 동안 이런 거 있죠? 뭐나너뭐 예를 들어 10년 전에 내가 구미 이사 왔어. 근데 누구 나한테 얼마나 오래 구미 살았어? 그러면 10년 동안 살았어. 10년 동안이란 말은 당장 해도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 맞잖아요. 지금도 구미에 살고 있다면. 그렇죠? 아니면 뭐 내가 3살 때 이사 왔어. 그럼 3살부터 지금까지 이런 것들은 현재 완료 시제랑 쓸 수가 있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언제는 언제라는 질문 자체나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have 플러스 pp 시제랑 같이 못 써요. 하지만 how long에 대한 대답은 얼마든지 쓸수 있고 특히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으면 그건 거의 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계속이야. 10년 동안 계속 구미에 산다는 얘기니까. How long에 대한 현재 완료 시제 중에서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들어 있으면 그게 거의 1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다 계속적인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추가로 설명할 거라고 했던 since하고 for가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주는 어떤 말입니다. 뭐 10년 동안 for 10 years. 뭐 내가 3살 때부터 지금까지 since I was 3 이런 식으로. 뭐 2010년부터 지금까지 since 2010. 뭐 이런 식으로. 뭐 간판에 보면 뭐 since하고 연도 써놨잖아.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업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얼마나 오랫동안 영업하셨어요? 간판 보세요. since라고 써 있잖아요. 동안. how long.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한 문장들 현재 완료 시제. 형태는 have 플러스 또는 3인칭 단수면 has 플러스 pp형으로 구성합니다. 묻고 싶으면 have가 주어 앞으로 나가게 되고요. have나 has가. 자, 그래서 간단한 뭐 어떤 문장들 잠깐 살펴보면요. 자, 너 벌써 그일 끝냈니? 하고 싶으면 have you. 자, 그 다음에 have가 먼저 나가고 주어 앞으로 you 나갔어요. 그러면 pp형 올 차례고 finish의 pp형은 finished 하면 되겠죠. have you finished 뭐더 work 한 다음에 yet 이렇게 물어봐요. have you finished the work yet? 자, yet의 뜻이 벌써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을 완료했는지 물어보니까 이 부분 현재 완료 시제 의문문 형태인데 이걸 보고 현재 완료의 완료적 용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대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벌써 끝냈어 하고 싶으면 yes 뭐 간단하게 yes I have 이래도 되지만 뭐 벌써 끝냈어 하고 싶으면 yes I have already finished it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럼 여기 already 이렇게 들어 있으면 예전에 끝냈지. 여기 계속해서 have 플러스 pp가 보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방금 끝냈을 수도 있어. 방금 끝냈으면 뭐 yes, I have just finished it 이렇게 하면 되겠죠. just 하면 방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직 못 끝냈을 수 있겠죠. 그러면 No, I have not 줄여서 haven't finished it yet 이릅니다. No, I haven't finished it yet. 자, 그래서 yet 아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현재 완료 시제를 할 때 약간 쇼를 해요. 어떤 쇼를 하냐, 자, yet이 하나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yet 하고 not yet은 다른 뜻이다. yet은 벌써? 벌써? 이 뜻이야. 근데 not yet은 아직 아니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yet을 만나면, 뭐 수업하다가 어떤 글 속에 yet이 있으면 yet에다 밑줄 두고, 야 이거 뜻 몇 개 있다 그랬어? 애들이 두 개예요. 그럼 뭐하고 뭐? yet 하고 not yet 이런 식으로 하도록 계속해서 일곱 번 여덟 번씩 반복해요. 그래서 yet은 벌써고요, not yet은 아직 아니다 라는 뜻이야. 어쨌든 이게 전부 다 완료적인 have 플러스 pp의 완료적인 느낌이 이런 거였습니다. 대표적인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너 서울 가본 적 있니? 거기 너무 빽빽해서 못 적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엔 have you 뭐 한 번이라도 란 말 넣으면 우리 본문에 ever 나오던데 have you ever 뭐 been to 서울 뭐 이러면 되겠죠. Have you ever been to 서울 하면 너는 한 번이라도 서울 가본 적 있니?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있으면 거의 경험적 요법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몇 번이 됐든 간에 해본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Have you ever been to Seoul?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옛날에 주의 조심해라 했던 거가 뭐였냐면요. 여기에 가다란 말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런 거 쓰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좀 이따 얘기하게 돼. 결과적 문법이야. 이건 뭐라고 물어본 거냐면요, 일단 말은 안 되는데 억지로 해석하면 너는 서울로 가버려서 여기 없니? 라는 뜻이야. 그 결과로 여기 없는 사람한테 말 걸고 있는 거야. 이거는 결과적 문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디 가봤다는 been to, be 동사가 이다 하고 있다 라는 뜻 중에서 이게 있어 본 적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에 있어 본 적 있니? 어쨌든 이런 건 경험적 용법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대답을 선생님이 짧게 안 하고 좀 길게 해놨는데요. 먼저 우리말 살펴보면 그래 나는 여러 번 가봤어 한 다음에 지난달에도 거기 갔어 이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난달에 라는 말 있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지난달에 거 갔었어. 뭐라고 물었을 때 지난달에 거기 갔다고 대답하죠? 언제 갔냐 라고 물었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B가 여러 번 가본 경험이 있다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언제도 갔었다? 지난달에도 갔었어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 번 갔다는 말과 지난달에 갔다는 말을 한 문장에 표현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여러 번 가봤다는 건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되고 현재 완료로 표현해야 되고 내가 지난달에 갔다는 건 언제 있었던 일이야?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장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Yes, I have been there. 그 다음에 여러 번을 Many times고요. Time을 시간이라고만 생각하면 돼. 됐습니까? 번 횟수란 뜻도 있어. I have been there. 그 다음에 Many times 이렇게 하겠죠. 이게 여러 번 가봤었단 말이야. 이 there는 I have been to 서울 대신 왔고요. I have been to 서울 many times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난달에 갔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무슨 시제로 해야 되냐면 현재 완료가 아니고 과거 시제로 해야 된단 말이야. I went there last month. 왜냐하면 last month가 지난달이라는 뜻이니까 이건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이 last month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현재 완료 시제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밑에 너 언제 구미로 이사 왔니? 라고 묻고 있잖아. 이 표현은 현재 완료로 물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시제로 물어야 되니까 이거는 언제 when 한 다음에 과거 시제 의문문 did you move to 구미 이렇게 물어봐야 돼. when did you move to 이거를 가지고 when have you moved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도 last year I moved 단순 과거 시제 쓰고 I moved here 다음에 last year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last year가 뭐에 대한 대답?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가 아니고 단순 시제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거 있죠? 너 얼마나 오랫동안 구미 살았어? 이런 거. 이런 거는 지금 구미 살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작이 how long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시제 표현이 가능하다? 현재 완료 시제 표현이 가능하니까 have you 뭐 lived 써도 되고요. 또는 been 써도 돼요. in 구미. 이게 대표적인 계속적 용법이에요. How long have you been in 구미? 얼마나 오랫동안 구미에 있어 왔니? 또는 뭐 PP 자리에 lived 살다니까 뭐 lived 써도 상관없고요. How long have you lived in 구미? 그러니까 나는 뭐저장 여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은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언제 이사 왔냐고 물어보니까 단순 과거 시제를 써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 얘는 얼마나 오랫동안 물었으니까 살았는지 물었으니까 이건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야.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뭐 작년에 이사 온 사람이면 그러면 당연히 1년 동안 살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뭐 I have 뭐 lived in 구미. 그다음에 1년 동안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for one 또는 뭐 for a for a year. 자, 이제 좀 이제 슬슬 이 녀석이 나오기 시작할 건데.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하고 싶을 때는 for를 써요. 여기 숫자를 나타낸 말이잖아. 그다음에 얘 숫자를 나타낸 말 시간 단위. 그래서 얼마 어떤 시뭐 예를 들어 3시간 동안 뭐 for 3 hours 이런 것들은 for를 씁니다. 이게 이제 이과의 주요 문법이 현재 완료 진행형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문법이에요, 이거. 됐습니까?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for야. 됐습니까?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for입니다. 자, 계속적 용법이고, 이제 마지막 남았는 결과적 용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오케이. 나는 나의 돈을 잃어버렸고, 그 결과 지금 돈을 안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I have lost my money. 이렇게 표현합니다. I have lost my money. 이거하고, 아, 단순 과거 시제인 I lost my money는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밑에 문장도 우리말 해석하면, 이거 둘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둘다난돈 잃어버렸어 이 뜻이야. 근데 담고 있는 뜻이 뭐가 다르냐면요, I have lost my money는 내가 돈을 잃어버리는 걸 언제 했는데? 과거에 했는데, 이 문장 속에 지금 보이는 이 문장 속에 어떤 내용까지 들어있다? 이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잃어버리는 걸 과거에 했는데 그 결과 지금 안 갖고 있다는 얘기까지 이 문장 하나로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가 타이핑할 문장을 말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앞에서 한말 속에 이 말이 뒤에 있는 말이 들어있거든. 이게 무슨 시제로 안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현재 안 갖고 있다고 하고, so는 뭐랑 뭐를 연결할 때 쓴다고? 원인과 결과를 연결할 때 쓴다고 했죠. 그쵸? 그런데 I lost my money 속에는 그냥 돈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할 뿐, 지금 그 돈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안 들어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친구가, I have lost my money 라고 얘기했어. 근데 걷다 대고, 야, 돈 찾았어? 라고 물으면 화를 내겠다라고 얘기했잖아.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돈을 잃어버린 애가, 현재 완료 시제로 돈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했으면, 지금 돈을 갖고 있지 않단 얘기까지 했는데, 걷다 대고, 야, 돈 찾았어? 야, 돈 have lost 했다니까 로스트 한게 아니고 이렇게 버럭버럭 화를 내겠죠. 하지만 친구가 I lost my money 이렇게 했을 때는 얼마든지 야돈 찾았냐? 라고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이거. 야, 돈을 잃어버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할 뿐 지금 그 돈을 찾았는지 현재 과거의 행동에 대한 현재 결과가 여기는 안 들어있는 단순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말과 차이가 나는 문장 결과적으로 현재 완료 시제가 시작할 때 우리말에 없는 시제다라고 얘기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결과적인 용법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진행형 시제. 자, 뭐 be 동사 뒤에 ing 쓰는 거 알죠? I am running 뭐 달리는 중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난 여기서 영어로 공부하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뭐 당연히 I am study에 ing요. I am studying 뭐 English her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studying이 뭐 공부하는 중이 될 수도 있고 공부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동명사가 이 현재 분사로서 뭐뭐 하는 중인 이라는 무슨 시제 쓰니까 어떤 시제 쓰니까 어떤 시 앞에 비 동사 붙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I am happy 하고 똑같은 문장의 구조라고 했죠. 뭐뭐 하는 중이다가 됐어요. 이런 거 중일 때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어. 그럼 중일 때 현재 진행형 가르쳐주고
중2 때 현재 완료 시제 가르쳐 준 다음에 이제 중3 때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시제가 이제 이과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형 시제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두 개를 섞어 놓은 거야. 얘를 그림으로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요. 일단 현재 완료 시제는 이런 거라며. 그렇죠? 그리고 진행형 시제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합쳐 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으로 대충 써놨는데 현재 완료 진행형 시제는 어떤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거냐?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를 해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혜은이가 이쪽으로 뭐 우리 학원으로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뭐 저쪽에 운동장에 보니까 애들이 막 축구를 하고 있어. 그렇죠? 축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얘 제대로 좋겠다 시험도 안 치나 이러면서 왔어. 그렇죠?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마치고 집에 가는데 걔들이 아직도 축구를 하고 있어. 그쵸? 그럼 걔들이 축구를 시작한 건 과거였잖아. 그쵸? 그럼 그동안도 계속 축구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되돌아가는 순간, 혜은이가 본 순간에도 걔들이 뭐 하는 중이야? 축구를 하고 있는 중일 때. 그럴 때 쓰는 게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자. 그래서 형태는 뭐 이거 막 딱 보자마자 막 체할 것 같죠. 그렇죠? 자, 이거는 요렇게 보면 돼. 요렇게. 요렇게. 자,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게 have 플러스 pp를 하라며. 그렇죠? 진행형은 be 플러스 ing 하라며. 그 속고 온 거야, 그래서. have been doing. 오케이. 그래서 be는 be 동사의 pp 형태니까 have been 부분이 나는 뭐예요? 나는 뭐라고 주장하고 나는 현재 완료예요 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행형은 be 플러스 ing 하라 했으니까 이 부분은 나는 뭐예요? 나는 진행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합치니까 현재 완료 진행형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얘기 쭉 써놨어요. 됐습니까? 그럼 동사가 뭐 그러니까 여기에 뭐 마지막에 이건 뭔 소리냐 이렇게 동사 부분이 엄청 길어졌어. 동사 부분이 길어졌으니까 뭐 서술형 문제 같은 거 쓸 때 뭐 어떤 거 삐끗 뭐 사람이 뭐 한 개만 신경 써서 잘 써야 되면 뭐 그래도 실수할 확률이 적은데 이건 세 부분을 뭐 요 앞에 3인칭 단수면 뭐 has 써야 되고 뭐 이런 거 막 따져야 되잖아. 그렇죠? 이건 뭐 그런 거 신경 써야 되고 얘는 뭐 그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얘 ing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세 가지를 신경 써야 되니까 좀 조심하자 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 마찬가지로 아까 현재 완료 진행형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현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어떤 질문과 함께 쓸 수 없다. 언제 라는 질문과 함께 쓸 수가 없어. 대신 마찬가지로 얼마나 오랫동안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과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현재 완료 진행형은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몇 가지 문장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고 있어요. 자, 나는 구미에 산다.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나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사실을 얘기할 때 사실을 전달하는 시제가 바로 무슨 시제? 현재 시제예요. I live in 구미 이러면 되겠죠. 구미는 계속 쓸 거니까 좀 복사해놓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나는 지금 구미에 살고 있는 중이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겠다? I am living in 구미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건 진행형 시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구미에서 10년 동안 살아왔었다. 그렇죠? 자, 드디어 뭐가 나왔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도 사는 사람이 이런 얘기해. 그러니까 요런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딱 뭐다? 딱 현재 완료적 시제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았어요 라는 표현은 중2 때 배운 거 아이가 뭐 해왔다? have lived 해왔다. 어디에? in 구미에. 그 다음에 10년 동안이란 말은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죠. 그쵸? 그러면 시작을 뭐로 하겠다? for로 하겠단 말이죠. for 10 years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for 10 year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how long have you lived in 구미? 라고 묻겠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있죠. 나는 구미에 10년 동안 살았으며 지금도 살고 있는 중이다. 자, 그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 하는 거야.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번에 이과에서 요렇게 하고 요런 식으로 요런 느낌으로 얘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겠니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표현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과에서 다루게 될 표현이니까 I have 그 다음에 been
리빙. 아까 전에 리브드였잖아. 그쵸? 근데 이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진행형 하라며. 리빙으로 바꾸는 거야. I have been living. 뭐 그 다음에 뭐 임금이 똑같이 for 10 years 이렇게 하고, 뭐 이거랑 이거랑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동사가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다. 내가 과거부터 지금 이 부분을 굳이 억지로 영어스럽게 해석하라 그러면 난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았으며 지금도 살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 아까 얘기했던 거. 자, 그래서 숫자 시간 단위 동안 이런 거,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아까도 봤지만 for 10 years 또는 뭐 3시간 동안 하고 싶으면 for 3 times 하면 절대로 안 돼. 됐습니까? hours 이런 식으로 뭐 10분 동안 for 10 minutes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 때 for 숫자 시간 단위 합니다. 그리고 뭐 1시간이면 그 시간 단위를 단수 형태로 쓰겠지만 복수 뭐 2부터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 시간 단위 명사에 복수형을 꼭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간판에 많이 써 있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 이후로 이런 것들 뭐 반대표 중에 since 201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제 이후로 하고 싶으면 since yesterday 이러면 돼요. since yesterday. 그 다음에 뭐 작년 이후로 하고 싶으면 since last year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yesterday 라든지 last year 이런 표현 있죠. 어제, 작년에 이런 건 완료시제랑 못 쓴다 그랬어. 근데 since를 갖다 붙이니까 어제부터 지금까지란 뜻으로 바뀌었어. 어제부터 지금까지, 어제 이후로 지금까지, 뭐 작년 이후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제 이후로 지금까지, 작년 이후로 지금까지니까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이란 대답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since 뒤에는 뭐가 오면 된다? since 어떤 것이라 그래. 학생들한테 since 어떤 것, 어떤 것 이후로, 어제라는 것 이후로 지금까지, 작년이란 것 이후로 지금까지. 여기는 숫자 시간 단위를 붙이면 안 돼.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사용된 since를 보고는 전치사라 그래요. 왜냐면 뒤에 명사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전치사. 전치사 since입니다. 근데 이놈의 since가 전치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뭐로도 쓰인다? 접속사로도 쓰여요. 그 말은 since 뒤에 주어 동사를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뭐 했던 이후로, 예를 들어서 내가 10살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싶으면 since 하고, 자, since 뒤에 시제는, since 뒤에 주어 동사를 넣을 땐 반드시 무슨 시제라야 된다? 과거 시제라야 돼. 여기다가 since 뒤에다 현재 완료 막 이런 거, 현재 완료 진행 이런 거 들어있으면 절대로 안 돼. 왜냐하면 여기에 뭐 여기다 내가 10살 때부터 I was 10 이렇게 쓴다 치자. 그러면 얘가 없으면 나는 10살이었다 이 말이잖아. 근데 여기다 since를 갖다 붙이면 내가 10살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라는 뜻이 되고, since 뒤에 반드시 과거 시제입니다. 다른 형태가 오면 안 돼요. 또는 뭐 그가 그녀를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하고 싶으면 since he 해놓고 과거 시제 met her 이렇게 해야 돼요. since he met her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또 어지럽습니까? 그쵸, 선생님은 랩을 하고 있고, 그쵸, 랩 뭐 힙합 노래 듣고 있으니까 잠이 오죠. 그쵸, 잠이 솔솔. 됐습니까? 자, since 뒤에는 주어 동사 놓고 싶은 과거 시제라야 돼.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 이과의 주요 문법이 현재 완료 진행이라서 현재 완료 진행에 대한 주요한 내용들 살펴보았고요. 됐습니까? 자, 이제 조금 다른 얘기. 형용사와 부사, 어떤 시와 어찌 시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좀 몇 가지 우리말을 먼저 보여드렸어요. 그는 아름답게 노래한다. 애는 못생겼어. 그는 못생겼는데 노래는 어찌 노래한다? 어찌 노래한다고요? 아름답게 노래한다. 자, 요거 똑같이 생긴 거 넣어놨는데요. 그는 아름답게 노래한다. 그녀는 아름답게 보인다. 근데 우리말은 똑같이 생겼지만 하는 얘기가 달라. 얘 이 아름답게가 하는 일은 노래하다를 꾸며주고 있어. 노래하다. 안녕. 그러니까 얘는 어찌 한다라는 얘기야. 어떤 식으로 노래를 애가 막 얼굴은 막 이렇게 생겼는데, 그렇습니까? 이걸 생겼는데, 진짜 이렇게 생겼는데 노래가
아름답게 한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은 겁나 어려운 거 아니야? 얘가 하는 일은 그가 아름다워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찌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데 쓰는 게 어찌 부사입니다. 근데 밑에 그녀가 아름다워 보인단 말이야. 내가 아름다워 보여? 그쵸? 그래서 화장 지운 얼굴을 봤는데 그래도 아름다워. 그쵸? 그러면 아름다워 보인다 대신에 그녀는 못하? 아름답다 라고 얘기해도 비슷한 뜻이잖아. 자리를 뺏겨서 당황하고 있나요? 뭐 여기 쪽에 앉으시든지 잠깐만. 됐습니까? 자, 니들은 오늘 뭐 하는 날? 시험 치는 날이죠? 야, 너, 니들도 듣기 평가 했냐? 네. 근데 왜 도서문 왜 안 해? 듣기 평가 했어요? 왜? 그래서 듣기 평가 뭐 결과는? 90점. 3번 틀렸어요. 틀릴 게 있어? 이 똥강아이들아. 그러지. 또 놓쳐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놓쳐가지고. 크죠? 키 이제 그만 커도 되겠다 너. 맞아. 그리고 규현이. 네. 그 네가 물어봤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숫자. 숫자 문제는 꼭 나와. 이번에 나오지 듣기 평가에. 나왔을까요? 어 당연히 나올 숫자 문제. 시간 썼어 시간. 지금이야 시간처럼 단순한 숫자지만 나중에는 돈 계산하는 거 나온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것도 나도 인형이요. 어 그 무조건 숫자 다음 숫자 잡고 말을 해야지 뭐 많이 듣는다고 듣기는 듣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설명 이어가면 그는 아름답게 노래한다는 저 누가 뭐 한다 키가 sings 안다 어찌 beautifully 이 과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뭐 아름답게 디자인된 간판 이런 표현이 나와 beautifully designed sign 이런 표현이 나와 그때 beautiful 하면 절대로 안 돼 어찌 어떤 뭐를 만들기 때문에 어찌 노래한다고 아름답게 노래한다고 됐습니까? 근데 그녀는 아름다워 보인다 라는 표현은 she가 뭐 한다 looks 한다 그리고 우리말 해석은 beautifully지만 뷰티풀 해야 돼. 왜냐하면 얘가 뭐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냐면 얘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she is beautifully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는 우리말 해석으로 보면 어찌 보인다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녀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긴 형용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안전하게 간다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안전하게 간다. 그럼 누가다? 위가 구한대죠.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there. 그 다음에 어떻게?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는 safely가 와야 된단 말이야. safely. 가는 방법이, 가는 방법이 되게 뭐 위험하게 가는 게 아니고, 뭐 절벽 타기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안전하게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안전하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안전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 어찌 간다고? 안전하게 간다고. 근데 우리는 안전하게 느낀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 안전하게 도착해갖고 아 이제 여기 있으면 뭐 좀비가 많은 곳에서 막 위험하게 탈출해갖고 어찌 안전한 곳에 갔어. 그럼 얘들이 we feel safe라 그러겠지. 그렇죠? 왜냐하면 we feel safe나 뭐나 똑같은 뜻이니까 we are safe나 똑같은 얘기니까 우리 안전해. 됐습니까? 그래서 방금 봤던 룩이나 필 같은 걸 보고 중학교 1학년 때 뭐라고 배웠냐면 감각동사라고 배웠어. 감각동사.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 얘기할 건데요. 자, 처음에 시작할 때 동사의 3단 변신 얘기했고 그 중에 PP형이라고 불린 녀석이 뭐뭐 당한, 뭐뭐 되어진이라는 어떤 시라고 그랬잖아. 그쵸? 자 그럼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뭐 쓰면 비동사 쓰면 동사처럼 쓸 수 있다고 했잖아. 그쵸? 자 일과 어휘 있죠? 일과 어휘부터 시험 칠 거니까 일과 어휘 시험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과 여기 있는 거 시험 치고 시험 다 치고 나면 쌤한테 다쳤다고 얘기하고 여자가 수업이 좀 길어지면 그 다음 대화파트 공부하고 대화파트 시험 치고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 그래서 형용사 앞에 비동사 쓰면 동사와 같은 의미가 된다. 그러니까 수동 지금 뭘 설명하려고 얘기하고 있냐면 수동태를 분명히 B 플러스 PP라고 배웠어.
그렇죠. 근데 B 플러스 PP라고 외우지 말고 도대체 왜 B가 왜 있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어떤 시 앞에 B 동사 썼으면 돼준다 해야 되니까 다짜 붙여야 되니까. 나는 행복하다는 표현을 I happy라고는 안 하잖아.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이유야 수동태는. B 동사가 있는 이유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행복 뭐 그 방금 얘기한 거예요. 우리말로 써놔서 행복하는 happy인데 행복하고 싶다 행복하다 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되니까 be happy 해야 되니까. 그렇죠? 어떤 시 앞에 be 동사 쓰면 저 명령문 할 때도 뭐 be happy 뭐 행복해 하세요 할 때 be가 왜 있어야 되지? 동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형용사를. 그래서 pp형 앞에 be 동사를 쓰면 pp는 되어진 뭐뭐 당한 이란 형용사밖에 안 되니까 거기다가 다짜 붙여주는 게 be 동사다. 오케이. 그래서 원래 목적어 그다음에 이제 수동태에 대해서 얘기한다. 수동태는 능동태란 말도 들어봤었잖아. 그렇죠? 능동태에서 목적어였던 녀석, 목적어였던 녀석이 주어가 되고 싶다. 나는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해서 케이크가 목적어였는데 케이크가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주어 자리로 가고 싶대. 그걸 보고 수동태라고 합니다. 자, 그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요. 본문에는 이 문장 아니고 본문에는 이 문장이 나와요. 이과 이과 본문 다 끝났습니까?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 다 끝났어요. 이거 나왔잖아. 그렇죠? 이 문장. 그렇죠? 저 뭡니까? 큰일 납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장이 나왔는데 이게 위에 있는 문장 이게 능동태고요. 자, 여기 보면 동사가 보니까 불린다가 아니고 부른다라고 돼 있잖아. 그렇죠? 이런 걸 뭐 능동태라 그래. 그러면 누가 people이 뭐 한다? 콜 한대죠. 무엇을? 잇을. 뭐라고? 셀즈 텍스였나? 텍스였나? 셀즈 텍스 뭐 이렇게 합시다. 뭐 단수 복수 상관없으니까. People call it sales tax. 이게 이제 구조가 지금 뭐냐면 콜 A, B라고 해요. A를 B라고 부른다. 오형식 뭐 어쩌고 다 하면 복잡하니까 콜 A, B하고 A를 B라고 불러.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선생님이 끊어읽기 하면 맨날 선생님이 누가다 찾는다며 누가다 이게 주어 동사 이게 그쵸? 그 다음 여기 있는 녀석을 보고 뭐 문법적인 설명 조금만 하면 얘를 보고 목적어 그 다음에 세일즈 텍스를 보고 뭐 이거 붙었던 것 같다 어쨌든 뭐 이걸 보고 목적격 보호 뭐 이런 말이 있어 쓸데없이 어렵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제 누구 얘가 목적어라며 그쵸? 얘가 주어가 되고 싶대 그러니까 얘가 주어 어 그래? 너 주어 되고 싶다고? 어 그러면 동사 앞으로 가 그러면 it 해놓고 자 여기에서부터 be 동사를 이제 써야 돼 be 동사를 써야 되는데 뭐를 봐야 되냐면은 두 가지 눈치를 봐야 돼 능동태에서 시제가 뭐예요? 현재죠? 그쵸? 그 다음에 주어는 3인칭 단수죠? 그쵸? 그러면 3인칭 단수랑 어울리는 그러니까 he, she, it이랑 어울리는 현재 시제는 당연히 이 자리에 뭐가 올 수밖에 없어? am, is, are 중에 이즈가 오는 거야. 아이고야. 됐습니까? 못 치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어떤 시 넣으면 돼. 어떤 불리는. 그럼 콜이 부르다는데 3단면식 콜, 콜도 콜도 할 거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게 과거형이 아니고. 이게 과거형이 아니라고 누가 막 얘기해주고 있냐면 얘가 동사 과거형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 얘 어떤 시니까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불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어. 세일즈 텍스 해놓고 이제 본문에는 저 뭐가 생략됐냐 행위자가 생략된 거야 by people 뭐야 왜 행위자가 생략되느냐 자 뭐야 그것이 판매세라고 불리는 게 누구에 의해서니까 사람들에 의해서지 뭐 동네 개들이 야 저거 판매세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아 그것은 판매세네 아, 당연히 사람이 부르겠지 그러니까 수동태란 문장이 만들어진 이유야 행위자가 안 중요해. 그렇죠? 누가 부르면 당연히 사람들이 부르겠지. 뭐 동네 개들이 뭐라고 야 이번에 판매세가 올랐대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행위자가 안 중요하니까 만들어진 게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런 비슷한 문장이 본문에 나와요. 자 그래서 수동태에서 PP 부분 여기에 콜드를 얘기합니다. 이 콜드 부분 있죠. 이 녀석이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기 때문에 수동태의 시제는 얘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시제는 누가 표현한다 바로 이 부분이 표현하는 거야. 이거 보고 아 현재 시제래. 그러니까 그래서 자 능동태 먼저 간단하게 수동태에서 그녀가 그것을 만든다라는 표현은 누가다? She가 makes 안 되죠? 안녕하세요. 능동태 표현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목적어인 it의 입장에서 문장을 새로 밑에 써놓은 거죠. 그러면 it 하고 나서 무슨 비동사 올 거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이라는 형용사 쓰면 돼. 뭐 make 3단면식 make, made, made니까 made by her. 그럼 여기에 올 녀석은 몇 녀석 신경 쓰면 된다? 시제와 주어의 인칭. 현재잖아. 그렇죠. 현재 하는 순간 am, is, are 중에 하나 같다. 근데 it 봤더니 여기다 당연히 it이랑 쓰는 am, is와 it, is지.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수동태가 현, 위에 능동태 현재 시제니까 여기도 현재 시제를 만든 거지. 그 다음에 그럼 이면에는 그녀가 그것을 만들었다. 그러면 누가다? she가 made 했다? it. 됐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녀에 의해 만들어졌다 하면 it 하고 뭐 온 다음에 만들어진이라는 어떤지 쓰고 by her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 시제와 인칭 시제 쓰라고 했죠. 그녀가 만들었던 게 과거니까 그게 만들어진 것도 언제 일이야? 과거일이지. 그럼 was 아니면 were야. 그치? 그럼 it 딱 쳐다보고 나서 여기다가 뭘 써주면 되겠다? was를 쓰면 되겠지. 그쵸? 됐습니까? 얘는 동사가 아니야. 얘는 동사야. 얘는 동사 아니야. 원고가 할 수 있어. 뭐 동사 아니니까 비교가 없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시제도 배웠으니까 자 1과 어휘 파트 공부하고 시험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시험 다 쳤으면 대화 파트 공부하고 나서 대화 파트 뒤에 있는 시험 아 이쪽으로 와야 되겠나? 아니면 공개도 있다 한 번? 내가 떠드는 거 방해는 안 되지? 네. 그냥 뭐 노이즈 캔슬링 하실 자체 뇌에서 노이즈 캔슬링 하면서 자 이번엔 그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만들어 왔대. 그쵸? 그러면 이게 무슨 시제인 것 같아? 현재 완료 시제겠죠. 그쵸? 그러면 이 표현은 she가 has 플러스 pp니까 made She has made it. 과거부터 현재까지 만들어 왔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녀에 의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만들어 왔다고? 어 알겠어. 그러면 it.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 완료는 has 플러스 pp라며. 그렇죠? has 플러스 pp. 이건 그냥 봐도 이렇게 돼. 공부하고 나서 시험 치면 돼 여기. 네, 여기다. 이건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이런 것도 곧 배우게 될 거고요. 뭐 by her 이런 거 붙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의무표현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짚을게요. 일단 그녀가 거기 가야만 한다 하고 싶으면 she has to go there. have to do, has to do로 할 수 있어. 그러고 나서 얘랑 같은 표현이 뭐라고 배웠냐면 she must go there 라고 그랬어. must를 써서 의무 표현할 수 있어. 그런데 뭐도 가능하냐 she needs to go there. 이것도 똑같이 의무 표현이야.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하면 아 너 그거 할 필요가 있어. 너 지금 단어 시험 치려고 그러면 단어 배웠던 거 공부할 필요가 있어 얘기하는 것도 의무잖아요. 본문에 need to do가 나오니까 한번 설명해 놨어요. 본문에 그때 의무 표현이다. 바꿔 그러니까 그 얘기 이 얘기를 왜 하냐? 그 부분에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have to do, has to do, need to do, must 이런 것들이 똑같이 의무 표현할 때 쓰는 거. 자, 그다음에 아직 설명할 게 많이 남았네. 자, 이 중에서 내가 직접 해야 될 거.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 나서 집에 갈 거니까 어머님 뭐 기다리고 계시나 아니면은 오세요. 오세요? 그러면 뭐 한 조금 곧 오시면 되겠다고. 뭐 문자 보내 놓으세요. 그리고 아직 덜 했는 거 집에 가서 공부하시고요.
좀 이따가 오늘 중으로 일과 마무리하는 거 동영상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또 집에서 공부하시고요. 다쳤어? 응, 다쳤으면 내가 채점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나도 대화 파트 공부하고 있고 대화 파트 시험 치고요. 좀 많이 틀리면 이제 선생님한테 딱밤도 좀 받을 맞고요. 많이 틀리겠지. 자, 자동사와 타동사라는 거. 네, 이 자동사와 타동사가 사실은 좀 뭐랄까 좀 찌질한 문법이야. 막 그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외워야 될 게 좀 많아. 그래서 일단 뭐 자동사 타동사라는 말 자체 뭐 그냥 뭐 지금 알 필요가 뭐 알면 좋긴 하겠지만. 동사가 목적어를 가지기 위해서 전치사를 써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아까 시작할 때 고하고 비짓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비짓 코리아, 그리고 고투 코리아 해야 되는 거. 우리말에 전치사가 없어. 그래서 어떤 동사 뒤에 전치사를 써야 하는지 또는 써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문장들을 익히고 자연스럽게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우리말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enter into the room 하면 틀렸다는 건 얘가 아는 게 아니고 얘가 알아야 돼. 엔터 더 룸 해야지. 야, 내가 엔터 인투 더 룸 해본 적이 없는데 엔터 더 룸 항상 인투 하니까 되게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와줘야 된다. 그래서 전치사를 써야 할 것만 같은데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이것도 해석만 가지고 의존하면 틀리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엔터를 내가 분명히 단어 공부할 들어가다 엔터 이렇게 공부했어. 그 다음에 뭐 인투는 뭐 어디 속으로니까 엔터 인투 더 룸 하면 맞는 것만 같단 말이야. 엔터 들어가다고 인투 더 룸이 금방 안으로니까 도대체 어디가 틀렸지? 안 돼. 엔터 안에 인투의 뜻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투를 쓰는 엔터 인투 더 룸 하는 이상한 느낌이 안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중두부 시험에 이런 게 출제되는 동사는 한정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자꾸 보고 익히면 되는데 내가 니네 교과서 공부하다 보니까 두 개가 나왔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뭐뭐를 방문하다. 자, 그러니까 네, 선생님이 이제 애초에 동사의 의미를 익힐 때 여기 비짓을 쓰겠지. 비짓의 뜻을 그냥 방문하다라고 익히지 말고 뭐뭐를 방문하다 이렇게 익히면 뭐 비짓 투 코리아 하면 뭔가 틀렸다라는 걸 이해할 수도 있겠지. 그냥 비짓 코리아. 비짓의 뜻이 그냥 방문하다가 아니고 뭐뭐를 방문하는데 투가 왜 필요해. 비짓 코리아 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니네 교과서에 나오는 거 인사하다 뭐였지? 그리트였어. 그리트. 그러면 그리트 투 힘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야. 그릿 힘 이런 식으로. 그릿 디 올드 맨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그리트 투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릿 뭐 그릿 힘 이런 식으로. 그릿 다음에 그냥 명사 그냥 오면 돼. 전사 아무 필요 없어. 팔 달려 있어. 명사 멱살 잡은 팔 내 그리트가 갖고 있단 말이야. 팔 또 달아주지 마. 예. 너 팔 앞에 팔 또 달아가지고 병신만 들기만 하지. 툴을 또 붙여 보였어. 아까 얘기했던 엔터. 엔터 안에 인투의 뜻이 있어. 그러니까 엔터 인투 누르면 절대로 안 돼. 그 다음에 얘는 나오지 않지만 중학생으로서 알아둬야 될 거야. 어텐드인데. 어텐드. 자, 어텐드 더 미팅. 이거 쓴데. 어텐드 앳더 미팅 하면 절대로 안 돼.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디스커스야. 그럼 디스커스 뭐하고 있냐? 디스커스 about the problem 하고 싶은데 안 돼. 디스커스 the problem 하면 돼. about 넣지 마. 얘 안에 about 들어있어. 그 다음에 이거는 Mary죠. Mary. 그러니까 Mary with me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은 그냥 이렇게 뒤에 그냥 명사 그냥 붙여서 Marry me, 저와 결혼했어요. Discuss the matter,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다. 그 다음에 attend the meeting. 그 다음에 뭐 enter 같은 경우에도 enter into the room이 아니고 enter the room. 그 다음에 뒤에 걸 그냥 붙여서 단어를 greet him 이런 식으로 greet him, enter the room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서 익히면 훨씬 낫겠다. 알겠습니까? 자, 반대로 전치사를 쓰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
있으니까 그건 이제 이건 뭐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라든지 보는데 나중에 뭐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엔터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리트 같은 거 인다다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돼. 뒤에 전치사 있으면 일부러 전치사 우리가 뭐 별로 눈에도 잘 안 띄고 뭐 투 이런 것들 눈에도 잘 안 띄고 뭐 있으나 없으나 뭐 상관이나 이런 생각이 한국 사람들은 드는데 영어에서는 그걸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다음에 자 부정문하고 대동사 같이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본문 마지막에 뭐 사과 파이 좀 먹어보라 그러고 난 싫다니까 왜 자꾸 먹으라 하는 그 부분. 자 그래서 너 그거 원하니? Do you want it? 그러면 돼. Do you want it?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yes I do 이럴 거고 그다음 원하지 않으면 no I don't라고 하잖아. 그렇죠? 자 그리고 참 여기에 yes 뒤에는 not 같은 게 절대 올 수 없어 영어에서. yes 뒤에는 not이 못 오고요. 거꾸로 no 뒤에는 꼭 not 같은 게 있어야 돼. yes 뒤에는 not이 오면 안 되고 no 뒤에는 not이 있어야만 돼. 요 점을 기억하고 자 그러면 yes I do는 대신 왔어. do you want it? 이라고 물었는데 yes I do는 뭐 대신 왔냐면 yes I want it 대신 왔지. 이거 뭐 대동사라 그래. 원하냐 그러는데 원하니까 yes I want it이고 원하지 않으니까 no I don't want it 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너 그거 원하지 않니는 이게 부정의문이죠. Don't you want it? 그러니까 don't you like it? 뭐 원하지 아, 좋아하지 않니? 원하지 않니? 이랬어. 그러면 아니 난 원해 그래. 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안 틀리려면 얘 먼저 쓰지 마. 얘 먼저 쓰지 말고 만약에 헷갈린다면 일단 비워놓고 그러면 그래 난 원해는 I want it이라고 할 거고 어 want it 대신에 그냥 뭐 써도 되겠네. do 써도 될 거 아니야. 그쵸? 아무리 여기 뚫레뚫레 둘러봐도 not 없어. 그쵸? 그럼 여기다 뭐 쓰면 된다는 얘기야. yes를 쓰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한국 학생들이 어 그래는 yes고 아니는 no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걸 틀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I do야 I do. I want it이야. I don't want it이야. 당연히 yes 쓰면 되는 거야. 어?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그래 너 그거 원치 않니? 그래 나 원치 않아. 그러면 일단 쓰지 말고 그 다음에 I don't want it일 텐데 뭐 want it은 위에도 있잖아. 그쵸? want it 또 있으니까 이건 이번에는 생략. 그쵸? 이렇게 생략해버리고 not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하면 되겠다. no 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래 원치 않아. no I don't. No, I don't. 그러니까 yes, no를 먼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파트에서 안 틀리면 뭐 이것도 마찬가지. 그들은 피곤하니는 are they tired인데 안 피곤하니까 aren't they tired 할 거고요. 아니 피곤해는 yes, no 이거 현혹시키기 위해서 앞에 딱 있는데 놔두고 아니 피곤해는 여기는 they are지 그쵸? 그러면 당연히 no they are다 yes they are다 당연히 Yes, they are 해야 되는 거지. 밑에 거는 뭐 그래 나중에 쓰고 그들은 피곤하다라는 말은 아 그들은 피곤하다가 아니고 이거 잘못 썼네요. 그들은 피곤하지 않다네요. 타이핑 실수. 그러니까 여기는 they aren't겠죠.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뭐가 오면 자연스럽게 맞다. No가 오면 자연스럽게 맞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못한 부분은 대부정사하고 과주어 인칭대명사 it은 다음 동영상으로 만나보든지 아니면 뭐 화요일날 이제 수업 가능하니까 화요일날 수업 받으러 가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바로 네 에어포트가요? 이거 안 풀어요? 응? 뭐를? 이거 공부에 풀어야 돼요? 어 못 풀어요. 이거 다 했어? 오늘 내가 가져갔어. 공부할 거 하나도 없나? 보고 있어. 오셨대요? 네.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화요일날 봐요. 예.
아니? 내가 직접 해야지. 이거 답지 내놓으라고? 아, 반납이야? 오케이. 어, 이거 내가 전에 가져가지 않았나? 그렇네. 아버지 집에 오셨냐? 네. 뭐 하고 계셔? 주무시자. 오케이. 일단 첫 번째 놓치고 그 다음부터 공부하고 시험 풀고 있으면 내가 가져가서 내 백일 거 있나?